자,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재생 헤드로 저희가 수입해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시트링을 신품으로 아예 박아 놓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갖다가 조립만 하면 돼요. 이게 정품 신품가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저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 면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거 써야 돼요. 자, 일단은 실용은 일단 걸기 위해서 맹물을 넣어놨고, 요거는 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통하고 뚜껑하고 요 밑에 썸머스텝까지 추후에 교환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맹물만 넣어놓고 테스트하려고 시동을 걸어보려고 해요. 머플러를 꽉 조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미션을 갈 때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배기음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걸어? 브레이크 잡지 말고. 매워. 악셀 살짝 밟아봐봐 한번. 부조하네. 그래서 원래 이 엔진이 기본 베이스가 그 약간 밸브 부조하는 것처럼 두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엔진이 문제는 없고 RPM 드롭 현상만 조금 있잖아. 요것도 아마 주행하면 괜찮아질 거야. 배터리 리셋했잖아. 배터리 리셋하고 바디가 때가 타 있단 말이야. 그러면 RPM 드롭이 일어날 수 있어. 미국 차는 미국 차 최고. 파콘티잖아. 멋있네요. 화물차 파콘 치면서 다니는 거야 원래. 드리프트하고. 많이 좋아졌어. 아까보다 훨씬 좋아. 네. RPM 드롭도 조금씩 낮지는 네. 것 같아. 컴퓨터가 바보는 아니니까. 네. 한 8비트 정도는 되거든. 이 정도 제어할 정도는. 그치, 8비트. 네. 요즘에는 네. 몇 비트야? 네. 64비트 시스템. 64비트요? 네. 내가 16비트까지. 아마 차주분 타시면 차심 좋아졌다고 할 거야. 토크가 확확 나지, 이제. 이 연기는 좀 날아간다면 어떻게 뭐 멈추든가 해야지. 연기 계속 나잖아. 엔진 작업하고 나면 처음에 이 연기 나는 게 무서워. 불나는 거 아니야? 야, 이 빨간색 칠하기 잘한 거 같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흐뭇해. 빨간색 존나 칠했는데 엔진이 상태가 개판이면. 제 얼굴도 빨갛게 되지 않았어? 그렇지? 야, 오래 걸렸다. 하체만 하면 마무리 되겠네. 하체 언제 올라나, 근데?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빠진 거. 부싱가리는 또 연장을 내가 더 많이 써봤으니까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연장들이 내가 익숙한 연장들이라 갈아놓고 가야지. 신품, 부품. 자, 이거를 구리스를 막구리스를 좀 발라서.
이거 솔직히 돈을 더 받으려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못 봐주겠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부신경 비용을 빼고 부신값만 받고 해주려고 했거든. 야, 안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다 요즘에 신품으로 그냥 교환을 하지. 이거 신품 비용가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거든. 이제 우리 영상에 댓글들 그런 댓글 많잖아. 뭐 부식만 갈아도 되는데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자기가 직접 했을 때 얘기고, 우리가 해주면 여기에 작업비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식만 가는 게 효과가 없어. 얘는 그래도 볼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독일 차들은 볼을 못 갈거든. 이렇게 부식 갈아줬다가 볼 나중에 터지면 욕밖에 안 먹어. 됐다. 아이고 힘들다. 야씨, 그거 두 개 가는데 이렇게 힘드냐. 다음엔 또 들어올까 모르겠는데 부싱 안 가는 걸로. 야, 네가 좀 해봐라. 아, 나 힘들어 죽겠다. 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 힘든 거 알거든. 헬스로 몸을 키우긴 해도 이런 데 힘쓰긴 싫은 거야. 야,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다. 내가 결코 힘이 들어서 너한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네. 네가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꼭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 같잖아. 아니야. 옛날엔 안 그러셨는데. 옛날엔 다 사장님이었잖아. 아이고, 어려. 저 콜크 가스켓이 누유가 잘 되기 때문에 차라리 콜크 가스켓보다는 실리콘이 더 안 세요.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부황을 아주 무식하게 떴어. 이게 씨. 너무 흉측하게 떠버렸는데. 걸렸다. 이거 부품 한번 들어올려면 막 일주일, 2주일씩 걸려버리니까 부품에서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중에 부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타이어도 이게 작업이 끝나고 이제 교환을 따로 하셔야 돼요. 차주분께서 타이어랑 그 외적인 부분들은 좀 나중에 수리를 따로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엔진이 부둑부둑부둑하고 떨었었거든요. 고증상하고 하체 이제 수리를 했으니까 하체의 전반적인 느낌 확인하려고 지금 시운전을 나왔어요. 처음에 오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이게 덜덜덜덜덜 떠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린더 헤드를 이제 교환을 한 거예요. 수리된 헤드로. 이게 OHV다 보니까 독일차처럼 빠릿빠릿하게 나가거나 공회전에서 아이들링이 막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지 않아요. 원래 이 차는 밸브가 크다 보니까 공회전 상태에서도 이렇게 부둑부둑부둑 약간 떠는 느낌도 나고 악셀링도 약간 거칠긴 한데 토크가 좋은 게 특징이죠. 아, 2륜, 4륜은 저기 좀 딴 데 가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고, 트랜스포 케이스 오일 새는 바람에 모터도 뗐다 붙였으니까 초기화가 잘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자, 4륜을 한번 넣어볼까? 4륜 하이. 4륜 하이. 4륜 구동. 오토. 일단 트랜스포 케이스 작동 잘 되고 가속은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게 불이 한 두 개가 안 받았었던지라 그거보다 안 좋아질 수는 없겠지. 뭐 엔진 작업이나 그런 뭐 오일 루유 작업은 잘 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오일 루유 되는 부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마무리만 좀 하고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40만 킬로 탄 차니까 사실 로우 될 만큼 된 거죠. 이 정도 수리를 하는 게 맞지. 여기 원래 이 차는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게 맞는 차야. 옛날에 그 갤러퍼 산전에 보면 CF에서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그러잖아. 갤러퍼 맞나? 근데 록스타였구나. 덜컹덜컹한 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동네 여건상 그런 도로는 없고 원래 이런 목적으로 타시려고 하는 거라. 또 공사 현장에서 막 타시려고 지금 수리를 하시는 거라 평평한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진짜 재밌어요. 진짜 토크도 좋고 차 한 대 이렇게 들어와서 고칠 때마다 내가 엔카를 들어가서 차를 한 번씩 봐. 아발란치도 한번 봤는데 매물이 없더라고. 오래된 매물 한 대 사가지고 쉬엄쉬엄 수리를 한번 해볼까 했더니 개인 정비고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좋아. 이제 마무리만 좀 하면 되겠네. 엔진이 아까 시운전 나갈 때보다 지금이 더 좋네. 재생을 한 헤드 같은 경우는 길이 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헤드의 그 밸브랑 시트 사이에 기밀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려면 조금 타야지 어느 정도 이 엔진 음이나 엔진 필링이 좋아지거든요. 시운전 할수록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운행하시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에 누유, 누수만 없으면 이제 간단한 작업만 마무리하고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사이드 브레이크 슈가 떨어져서 디스크 안에 찢겨서 나는 소음일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작살이 났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안에, 얘는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는 유압 실린더에서 여기 패드로. 헤드로 제동을 하는 타입이고, 사이드를 채웠을 때는 이 안에서 사이드 라이닝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제동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사이드 라이닝이 원래 안 달아요. 원래 안 달는 이유가 항상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닳지 않아요. 근데 오래되면 여기에 붙어 있는 라이닝 덩어리가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서 주행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거는 아마 국내 내부가 당연히 없을 거고, 이건 주문해놓고, 사이드 라이닝은 일단 빼놓고 조립해도 주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일단 이 상태로 운행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해드리고, 주문을 먼저 할 거예요. 나중에 교환을 해서 정상 상태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주문 보여드려야죠. 이거 저거 아니야? 알바이스. 아, 그래,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저거 만들어준이라고. 소한테 비하면 크진 않지. 바람한테 큰 거지. 코트리 원래 이만하잖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와요.